이데일리 TV입니다. 초록빛 미디어, S5일, V1텍, LG화학,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투자, 노루홀딩스, BGF 리테일, 금호석유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건설, 태경케미컬, 한온시스템, 호롱인덕, 세운메디칼, 포스코케미칼, CS윈드, 세진중공업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KH바텍, 삼성SDS, 코스모화학, MBT, 휴메딕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모틀엑스까지 올라왔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TK케미칼, BGF 리테일, 유진투자증권, 팜스토리, LG화학, 그리고 아모레지,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서한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오늘의 관심주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그 작년에 했었던 것보다는 종목들이 다수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이 계속 간다고 해서 계속 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건 하나는 명심하셔야 돼요. 데드 크로스에서 바닥이 나오고요. 골든 크로스에서 고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다 언젠가 한 번쯤은 다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업종들 그렇게 많이 갔지만은 한 10년 넘게, 그 한 20년 동안을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듯이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좋은 종목들이 뭐 계속 갈 수도 있죠. 하지만은 언젠가는 브레이크가 온다는 거 보시면서 많이 상승한 종목보다 바닥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습관을 조금 드리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공행진만 하면은 무너질 때 또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바닥을 다져야겠죠, 점점. 그렇죠. 예. 올라갈 때는 계단 없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질 때는 계단 없이 떨어집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에 좀 조합되는 또 종목들이 어떤 건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선정해서 온다고 하면 참 쉬운데 예. 우리 작가님께서 저한테 종목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중에서 나의 입맛과 저의 기준입니다. 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최대한 선별하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잘 안 잡힐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중에서도 제가 이제 잡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가 좀 되겠어요. 예, 초록뱀 미디어. 예, 얼마 전에는 초록뱀이었는데 이제 사명을 초록뱀 미디어로 좀 바꾸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 콘텐츠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부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좀 뭐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OST 정말 좋은 노래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OST를 통해서 또 수익이 좀 창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뭐 테마파크 사업을 좀 개발하는 또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예. 대표적인 작품들로 보면 이제 올인 뭐 주몽 아마 여러분들께 다 들어보면 아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아, 이 초록범에서 제작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불새라든가 그다음에 하이키 시리즈 뭐 케이팝 스타 그다음에 뭐 추노 뭐 로비스트 그다음에 프로듀사 뭐 나의 아저씨 아람브라 궁전 참 재밌는 드라마들 많이 좀 제작을 했죠. 근데 이제는 이런 이런 이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OTT 시장으로 이제 어때요? 한 단계 성장을 하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구독자 가입자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최근에 잠깐 뭐 감소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OTT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 등 이 OTT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어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의 하반기에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쿠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OTT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 초록뱀 미디어에서 한 100억 정도 돼요. 이 어느 날이라는 이 드라마를 이제 계약을 좀 했는데 이거 뭐 제목은 좀 바뀔 수 있어요. 가제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서의 또 계약 좀 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주가를 좀 흐름을 좀 보면은 3월 달에 이게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 장세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또 한 몇 개월 정도 쉬었다가 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은 짧고 조정은 길고
여기서 상승은 짧고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조정은 길고 상승은 짧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서도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크게 지금 뭐 시장이 흔들려도 이 종목이 뭐 우리가 눈에 띄게끔 막 크게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가격대에서 뭐 오늘 뭐 현재 2480원 되는데 오늘 저가죠? 2415원도 되고 뭐 2400원도 되겠어요. 이 눌림 주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림을 주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씩 좀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셔도 괜찮겠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다시 또 민감주가 또 가는 그런 부분인데 또 민감주가 가고 나면 또 바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매수가는 말해놓는데 왜 목표가는 안 해놔나 궁금하실 거예요. 예. 우리 앵커님께서 그걸 물어보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은 지난번에 3,430원이죠. 예.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 전고점 3,430원 선까지 한번 보시기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록빛 미디어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예, 삼성 SDS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삼성 그룹도 다 갔어요. 근데 삼성 SDS 안 갔어요. 저는 그래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거든요. 오늘도 빠지고 있네요. 예. 근데 저는 빠지라 하고 싶어요. 더요? 왜? 예. 왜? 더 싸게 사면 되니까. 일단 뭐 삼성 그룹 계열의 뭐 시스템 통합을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 뭐 컨설팅, 뭐 SI 이쪽 뭐 아웃소싱 부분에서의 IT 서비스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물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이탁 수행하는 물류 BPO 사업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IT 서비스 쪽과 그다음에 물류 쪽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시스템 통합 점유율 1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그룹 계열에 있는 이 관계사들의 매출이 높아요.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센서라든가 뭐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분석하는 플랫폼이죠. 브라이틱스를 사물인터넷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뭐 1분기 실적이 뭐 좋게 나왔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 연결 기준인데 한 3조 6천억 정도 나왔고 뭐 한 25.66% 전년 동기 비해서 증가를 하고 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170억 정도 뭐 26.79% 뭐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기업용 뭐 블록체인 뭐 플랫폼이죠. 넥스레이저 및 뭐 블록체인으로 해서요. 뭐 신분증이라든가 뭐 은행에서의 뭐 공동 블록체인 뭐 인증 시스템에 있어서 뱅크 사인을 좀 개발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 참 우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계속해서 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뭐 가상화폐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 여권도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비트코인 뭐 코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블록체인 부분에서 그냥 가상화폐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정말로 유망한 산업으로서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께서 뭐 그냥 가상화폐 뭐 폐지 막 거래소를 하다 보니까는 뭐 블록체인 산업 자체까지 좀 안 좋게 봐지는 그런 이미 좀 있거든요. 조금 말씀하실 때 좀 신중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비 보전부터 해서 뭐 공정 제어라든가 뭐 품질 검사 뭐 자재 물류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뭐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뭐 지능화한 솔루션이죠. 넥스플랜트 뭐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로 같이 보시면 되세요. 앞으로 이제 공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시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모 정치인분께서는 뭐 자동화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뭐 소득을 좀 매겨서 기본 소득적으로 좀 이렇게 하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도 이 종목에 조금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뭐 밀리면 밀릴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또 지지도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현재가에 18만 9천 원인데 뭐 지금 또 다시 보면 떨어졌네요. 188,500원. 예. 또 떨어졌는데 더 좋은 가격대가 좀 많습니다. 뭐 이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되고 뭐 18만 원대에서도
외수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도 좋죠. 성장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도 연구하고 예, 그래서 있고요. 보니까 예. 일단은 뭐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 23만 9천 원 정도 좀 보는데 그 이상도 길게 끌고 가면은 충분히 좀 수익 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떨어지면 좋긴 한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더 추가 많은 물량을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씩 추가 매수하셔도 평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 지적 안 해주셨으면 나 갖고 있는데 네. 넌 떨어지라고 했냐 소리 들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요. 23만 9천 원 선으로 일단 제시해드리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을 갈 수도 있는 상승 탄력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 SDS 알아봤네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모트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건 자율주행 관련해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 전장 쪽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하게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자동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가 가상에 이제 띄워져가지고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계기판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시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현대라든가 기아차 쪽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신흥국 쪽 인도죠 멕시코뇨 호주 등에 이제 수출 차량에 제품이 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린다. 그러면 모터렉스가 좀 움직이고 또 현대 기아차가 누구하고 뭐 협력을 한다 하면은 덩달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정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율주행에서의 뭐 4단계 상용화에 대한 부분도 정부 쪽에서 빠르게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솔직히 제 관점에서는 조금 높은 네. 관점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가지고 온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손절 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예. 5,300원 정도, 5,350원 정도 이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 목표가는 8,880원, 뭐 8,900원. 좀 더 간다면 9,000원까지 보셔도 되겠다. 지금 뭐 6,410원인데 지금 며칠 동안 좀 양봉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음봉이 나올 때 오늘 네. 뭐 저가가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잖아요. 0.63% 나왔는데 그런 자리가 들어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5,350원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8,900원에서 9,000원 선으로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모트렉스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뭐 관심주 알아봐야겠죠?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신원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업체가 되겠는데 이제 의류 여성 쪽과 남성 브랜드가 좀 나눠져 있는. 근데 여성 쪽에는 베스트 벨리라든가 뭐 C 그다음에 비키가 되겠는데 혹시 들어보신 예 들어봤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렇게 들어봐야 그만큼 또 인기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안 들어봤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 건데 네, 베스트 벨리 같은 경우도 남성 같은 경우는 예. 지크 그다음에 페르나이트라든가 그다음에 마크엠 등의 좀 브랜드를 좀 보유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왜 가지고 왔느냐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제 수출 사업 쪽에서 멘티라든가 스웨터, 핸드백도 OEM 사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선물 차트로 좀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선물 차트가 지금 보일 수가 없어서 좀 예. 아쉬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선물 차트에서 원면이란 그 선물 차트 화면이 좀 보이는데 제가 작가님께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즉 면 가격이 지금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계통에 계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원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언제 떨어지냐라고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옷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영업이라든가 매출액 이 숫자 쪽에서 실적이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저 선물 가격 같은 거는 현물보다 앞서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에다가 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가치에다가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은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런 쇼핑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에서 좀 우리가 아무리 옷도 보고 사고 입고 사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상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갔어요. 지금 들어오고 제가 올 때는 이게 마이너스권이 있었는데 지금 플러스권이 들어왔는데 맞아요. 상승 전환했습니다. 예, 일단은 예. 제가 뭐 처음 가격대로 갈게요. 뭐 1520원 우리 작가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2000원, 그리고 손절은 14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12시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신원이고요. 일단 1520원 매수 전략 목표가는 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까지 얘기 또 나눠봤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